워킹 부동산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강동구의 호재와 숨은 투자처 찾기, 예,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동구의 호재를 살펴보시죠. 자, 강동구는 지금 가장 호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둔촌주공을 개발해서 당근 이래 최대, 역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1만 2천 가구가 들어오는 그런 대형 지금 호재를 맡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이제 입주 시작이죠. 자, 입주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9호선 4단계 연장선입니다. 지금 중앙 보훈병원역까지 들어와 있는 게 쭉 연결이 돼서 고동역, 그 다음 샘토공원역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9호선 호재가 있습니다. 이 9호선이 2027년, 28년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 하니 강동구 전체의 발전에 상당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제 그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죠. 고덕 비즈밸리. 비즈밸리에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다들 아시죠?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고요. 바로 이쪽에 고덕대교가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이것저것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9조원의 경제효과, 약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내는 강동구의 최대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강동구는 없는데요. 일자리가 없는데 이 상일 IC 이쪽에 기존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같이 연계해서 이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는 이런 관광복합 첨단 업무단지 유통복합시설 같이 들어오는 그런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강동구가 이렇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워킹맨이 이런 지역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워킹맨 나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킹부동산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들으신 대로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가 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의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자,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대규모 단지가 1위가 현재까지는 헬리오시티였죠. 그렇지만 준공이 되면서 올해 1위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최근까지 조경 기본 공사 갈등으로 인해서 또 지연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면서 계속 개발이 차곡차곡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충분하게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보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호가가 25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이고요. 전세, 헬리오시티를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 경우에는 전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현장은 오히려 전세도 매매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에서부터 둔촌동에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고덕동, 또 그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이동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지역이 넓습니다, 강동구에. 그래서 오늘은 워킹이긴 하지만 다시 따릉이를 준비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생생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슈가 되다 보니 기억하십니까? 둔촌동 모아타운. 거기도 핫 이슈 지역인데요. 갈 곳은 둔촌동 모아타운이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하철 9호선도 28년에서부터 29년에 개통 예정인데 그 라인 따라서 고덕동으로 쭉 한번 달려보는 자전거 둘레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둔천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입니다. 이곳은 22년에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돼서 관리계획이 나왔고요. 현장은 지금 이제 조합이 설립이 거의 육박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 의견 나왔었던 배척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진행하면서 바로 이 둔천 모아타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더불어서 여기에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라고 하면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하겠죠. 둔천동이 깔끔한 신축 아파트, 신도시급 현장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바로 어디입니까? 강남입니다. 자, 강남과 연계해서 여기는 대장 아파트 단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투자하기에 가격이 많이 높게 올라간 곳이 바로 둔천 모아타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 한번 돌아보고 또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계속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협소한 지역들 그리고 일반 통행길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찌 됐든 뭐 준신축들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뭐 준신축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벌써 노후도라든지 뭐 부분들은 다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 현장도 본다라고 하면 재개발은 반대가 항상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도 임박한 아무래도 그 영향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자, 개발이 여기가 빨리 돼서 둔촌동에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덕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간인데 자, 지금 여기 공사 현장 보이십니까? 그 구리 세종원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개발되는 게 구리 세종 고속도로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지하철 9호선은 28년, 29년까지 해서 지금 위쪽으로 해서 쭉 고덕동까지 충분하게 연장된다라고 하면 교통 인프라도 훨씬 좋아지겠죠. 지금 거리를 가고 있는데 단풍까지 지면서 저 공원 보이십니까? 그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둔천동 고덕동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둔천동에서 고덕동으로 명일동을 지나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고덕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인 고덕 비즈밸리가 보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덕동 대장아파트인 그라시움을 지나가면서 그 지역의 주변 재개발 지역들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 현장으로 고고고! 야! 지금 가는 곳은 앞에 고덕 비즈밸리가 보이지만 이 왼쪽 편에가 바로 고덕동에서 고덕 1구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고 이쪽은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걷어서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쪽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들어오면 어찌됐던 보시면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된 부분들이랑 신축 빌라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좀 고즈넉한 조용한 분위기고 단독주택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단독주택들이 좀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신축 현장들이 그냥 보이기도 하네요. 대부분 이 고덕 1구역은 이렇게 단독주택 비율들이 좀 많은 편이라 신통으로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현장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은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을 좀 이제 많이 허물어서 지금 보시면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고덕 1구역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원주택 분위기 느낌이 많이 나서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노화가 되는 그 현상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고덕동 주변 라인들이 예전에는 좀 저층 주거지였다라 한다면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고덕동의 분위기가 신도시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들이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개발 등으로 인한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느낌도 많이 드는 곳인데 이곳 고덕 1구역은 그래도 조용한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재개발은 해야 되는 곳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다 보니 고덕 비즈밸리 현장까지 왔습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판교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초창기 때 판교도 이렇게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 건물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역들이 형성화가 되었는데요. 이 고덕 비즈밸리 현장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자, 뭐 이케아, CGV, 뭐 이마트, 거기에 JYP까지 거기에 공공기관, 산림청 등 여러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곳 고덕 비즈밸리 현장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고덕 구리대교, 아직 명칭 구리 고덕대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이는데 저거가 이제 올해 12월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이게 완성이 돼서 세종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물류 인프라들 이동하는데 상당한 속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세종까지 70분 예상하니까 정말 외곽으로 빠지는 게 아닌 분산 효과가 충분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중심에 고덕 비즈밸리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고덕 비즈밸리가 완공된 것들도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려고 예정되는 것들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파크 디어반, 여기에 이케아, CGV, 이마트 등 여러 상업시설이 내년 25년 4월 입주를 준비하고 막바지 공사가 한참인데요. 이 현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휘발성 냄새가 진득하게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JYP도 신사옥도 이쪽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JYP 신사옥이 뭐 지금 사옥 전체를 복합문화센터로 만든다라는 그 취지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쇼핑센터 그리고 유명 가수들의 굿즈부터 시작해서 앨범 판매 등 그래서 관광 인프라까지 이쪽 고덕 비즈밸리로 모인다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건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옆에 또 세종고속도로까지 뚫리고 또 밑에 지하철 9호선이 28년 또 개통 소식까지 있다라고 하니 그 영향력은 글쎄요, 판교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의 이 여파가 강동구 전체에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고덕 비즈밸리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덕 2-2구역입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 센터공원역이 예상되어 있고요. 여기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역세권 지역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다가 작년 6월 30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전검토를 면적을 확 줄여버렸죠. 그러면서 여기를 좀 잘게 쪼개서 이 지역 뒤편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쪽 현장은 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2-2구역 현장을 한번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와, 여기도 노후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센터공원역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이제 진행한다라는 점 아시고 그거 판단하셔서 이쪽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진행해야 될 거예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들 그리고 저층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게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뭐 다 주거환경 개선 지역처럼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담벼락이 없이 그냥 진행했던 곳들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현장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경채가 보이십니까? 이 풍경채 이 맞은편이 고덕 2-1지구 현장입니다. 이곳 또한 역시 단독주택들과 저층의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이곳은 최근 모아타운으로 3개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덕동 지금 1구역, 2-2구역, 2-1구역 모두 대부분 노후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덕 비즈밸리의 압박이 많이 현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여파가 여기까지도 미치지 않을까 싶은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다 예상적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은 안고서 투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현장입니다. 자,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죠. 자, 3개의 컨소시엄이 이쪽에 해서 5,000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만든 곳입니다. 자, 이곳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들도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고덕동의 현대화를 이끈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도 정말 잘 느낄 수 있고요. 상가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멋진 곳이, 신도시의 느낌을 풍기는 곳이 바로 이 고덕 그라시움 현장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 뒤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덕주공 2단지하고 3위그릿 12차 아파트가 재건축된 거죠. 그래서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34평 기준으로 했었을 때 1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25억, 자, 그라시움 34평이 18억 9천만 원. 강동구도 인제는 마영성 못지않은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자, 강동구 이제 강남 4구에 진입하는 것이 멀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강동구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투자 유망지역 없을까요? 불명이 있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할 곳 있을까요? 불명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킹부동산의 신승호 실장이었습니다. 영상 잘들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강동구에 숨어있는 투자처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밤사역이 있고요. 강동구에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개발이 일어난 이유 아십니까? 바로 변화하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강동구는 원래 일자리가 가장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교통과 일자리가 같이 마주치는 명실상부한 강남 4구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강동구가 좋다, 앞으로 좋아진다 다 알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이 강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강조했던 것이 강, 조망, 역세권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조망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들이죠. 다 빌라,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자 한강을 끼고 있다. 그런데 한강을 끼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강을 끼고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한강공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냥 한강만 덜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지 진정한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암사역 역세권에 6개 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을 진행하는데 6개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 안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조합원이 한 688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무려 2234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서 뭐 임대 아파트를 뺀다 그래도 일반 분양이 800세대에서 900세대 가까이 나오는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곳이죠. 지금 가장 재개발을 할 때 관건은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하고 협조를 하냐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진행 속도,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곳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한강변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의 또 대표적인 대단지로 탄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대는요, 이게 또 아주 파격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4억대, 그리고 투자금은 1억 3, 4천, 4, 5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강남 4구에서 1억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한 지역도 투자금 2억이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입지적인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1억대라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곳들이 우리가 진정 숨어있는 투자처입니다. 투자처는 상당히 많지만 투자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워킹 부동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